아이고. 아, 이거 객석이 너무 휑하네요. 그게 말입니다. 어떤 몹쓸 인간이 말이죠. 그 표를 싹 샀다가 표를 다 썩히는 바람에.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홍보가 덜 됐겠죠. 아, 자, 인사하시죠. 음악 잡지 더 클래식 편집자 최기봉 선생님이십니다. 저번에 지휘자 선생 관련해서 특집 기사도 내셨답니다. 아, 예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쪼록 네. 공연 리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뭘 부탁하신다고요? 아, 예, 그 일반적인 부탁이죠. 뭐 구체적인 게 아니죠. 전 본대로 느낀 대로 평가합니다. 제 직업이 원래 이런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. 아, 예, 예. 아, 이해하죠. 예. 시작 안 했어요? 합창 교향곡은 2부입니다. 아직 1시간 정도 여유 있어요. 그 리허설 문제는 오해하신 거거든요. 그게요, 합창 단원들을 시험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접니다. 제가 선생님 지시를 정확히 전달했나. 대리인 관둡시다. 제 탓입니다 선생님. 제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. 강건우 씨가 최선을 다한 건 저합니다. 근데 문제는 마에스트로예요. 예, 지금 저희 선생님도. 아닌 말로 리허설에서 이건 아니다 판단한다고 칩시다.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
고생했지만 그냥 돌아가라. 이거 아니냐고요. 아빠 악기 왜 저러니? 저건 뭐죠? 새로운 악기 장식인가요? 옆이 터져서 임시 처방을 한 모양입니다. 악기 관리도 제대로 안 하나 봅니다. 어허, 저건 군인이 총도 점검 안 하고 전쟁에 나간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? 이거 좀 엉성한데요. 악기 배치도 미묘하게 어긋나 있고 분위기도 떠 있는 게 리허설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악마에 답지 않아요. 어차피 합창 없이 갈 생각도 했었다면서요. 그냥 빼고 가도록 하세요. 선생님. 아니 강근우 씨 왜 이러세요?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지금까지 살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정말 없었거든요. 공부도 그냥 저냥 했고요. 트럼펫도 전공은 절대 꿈도 안 꿔봤고 군대도 대충, 취직도 대충, 예 뭐든지 그랬어요.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니까, 남들도 다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랬었는데요. 그걸 깨준 게 선생님이었습니다.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. 빛날 수 있구나. 내가 나를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런 저를 믿어준 게 강마였습니다. 근데 그런 선생님이 저한테 지금 맡긴 일로 궁지에 몰렸거든요. 부탁입니다, 선생님. 제발.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. 마음은 알겠습니다. 근데 이미 늦었어요. 단원들 벌써 다 흩어졌습니다. 해산한 지 오래